미국 듀크 대학의 에리얼리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 조사를 했는데 그의 책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의'라는 책에 요 조사한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50명의 대학생들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쪽에게는 십계명을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난 고등학교 시절 때 읽었던 10개의 책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는데 부정행위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아주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십계명을 외우고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는 부정행위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생각하고 시험에 들어갔던 아이들에게는 부정행위가 속출되었다라고 하는 조사입니다. 요즘 거짓말은 풍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해서 별로 심각하게도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거짓말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판을 치는 거짓말 범죄를 어떻게 하면 좀 잡을 수 있을까? 좀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을까? 사회 각계각층에서, 특별히 법정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선서를 할때 어떻게 하면 좀더 경각심을 줄수 있을까? 강고하는 이 강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요, 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또 허위 진술을 한 사람에게 아주 심각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디스커버리 시스템이 뭐냐면 재판에 나오기 전에 이 원고 측하고 피고 측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를 교환함으로 인해서 그 증거에 반하는 위증을 사전에 방지하는 소위 디스커버리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셔서 선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법원에서 선서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Do you solemnly swear that you will speak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그리고 어떤 주에서는 이걸 덧붙입니다. So that you, so help you God, under pains and penalty of perjury. 요거를 붙이는 주도 있고 안 붙이는 주도 있고. 어떤 주에서는 성경에 손을 넣고 이것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법정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적질 하지 마라, 제 8계명. 아주 간단했어요. 근데 오늘 9계명에 와서는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샤케르. 그리고 증거는 위트니스예요. 위트니스. 즉 법정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거짓말하지 마 이런 때 쓰는 말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법정에서 쓰는 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false testimony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십계명 말씀은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광야 백성이 이루는 사회는 우리가 요즘 가지고 있는 소위 삼권분립,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은 아닙니다. 신정 정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때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비록 그런 기적을 매일 체험하지만 앞에 텐트 치고
옆에 텐트 치고 뒤에 텐트 치고 이웃이 살았어요. 40년을 살면서 그 안에서 싸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판단해야 되는, 재판해야 할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걸 두고 바로 옆에 텐트 치고 앞에 텐트 치고 사는 그 이웃에 대하여 재판을 할 때, 옳고 그름을 가릴 때 false testimony,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같은 이런 법정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이미 그 광야에서부터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어 있었냐면 그 마을의 유지들이 모여서 그런 재판을 해야 되는,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증거를 제시하고 증언을 들을 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의 역할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이 재판의 위치에, 재판장의 위치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전에 18장에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삼아서 백성의 그 일들을 재판하게 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재판장이 되어야 되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요. 즉, 여러분 이웃이에요. 앞에 텐트 치고 뒤에 텐트 치고 살아가는 그 이웃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마음이 약해서 우리 식구니까 내 옆에 사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잘못 증인을 할 증거를 댈 수가 있잖아요. 진실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즉 뇌물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굽게 하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을 아주 미워하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그 재판장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에서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발견됐어요. 즉 위증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피고가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가정을 할 때 그것을 위증한 것으로 발견되면 위증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라. 사형을 당해야 돼. 그 정도로 법원에 가서 이웃에 대하여 여러분이 증거를 제시할 때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페널티가, 형벌이 아주 엄중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면서 이웃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은 6계명부터 그 앞에 이웃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가정하셔야 돼요. 이 이웃이 마치 문의 돌적이 같이, 힌지 같이 이웃을 중심으로 놓고 이 모든 명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이웃을 살인하지 말며, 내 이웃을 간음하지 말며,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그 이웃에 대한 명령을 십계명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은 얘기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걸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서 뭐라 하더냐 하고 되묻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 이렇게 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Right answer. 그랬더니 이 칭찬받은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Who is my neighbor? 하고 물었을 때 그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데, 아 착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준 사람,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간 것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도 강도 만날 위험을 무릅쓰고 한 도움이에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뭐 도와주지 하는 어떤 자비로운 마음,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당할 수 있고 자기의 목숨도 위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푼 것, 그거를 자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누가 자비를 베푼 자일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자비를 베푼 자이냐? 아, 누가 이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율법 교사들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Do it likewise. 그러니까 자비라는 말이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없어도 그만이니까 뭐 좀 남들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이게 아니라 자비는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베푸는 행위, 이게 자비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웃에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문법적으로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게 2인칭 단수로 돼 있어요. 가늠하지 말라, 2인칭 단수. 도적질하지 말라, 2인칭 단수. 심지어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2인칭 단수예요. 이게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봤는데 이 뜻이에요. 만약에 2인칭 복수라면 여러분들 살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들으면 아 누군가가 하나 보다, 아유 어떤 못된 놈이 또 그런 짓도 하나 하겠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에게 이 화살이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2인칭 단수예요. You, 너 살인하지 마. 나요? 응, 너 하지 마. You, 가늠하지 마. 너 한 적 없는데. 그래도 너, 그래 너 하지 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너 하지 마.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1대1로 대하면서 명하신 계명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도매금에 아, 누군가 좀 들어라 들어라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you, 너, 바로 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악한 왕이에요. 못된 왕후예요. 근데 이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나서 그걸 좀 뺏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분깃을 나눠준 대로 그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 누구에게 주거나 팔거나 할 게 아니에요. 남에게 저당 잡힐 수는 있어도 희년이 되면 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물려주신 거를 누구에게 팔지 못합니다. 근데 왕이 달라고 그래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한 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들어 누웠어요. 아이고야 저거 갖고 싶은데 못 갔는데. 이세벨이 들어왔더니 자기 남편이 끙끙거리고 있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못 갖는다고 그래. 아이고 내가 뺏어줄게. 그리고는 이제 이세벨이 뺏어주는데 어떻게 뺏는 줄 아세요? 혹시 아세요? 그냥 힘이 있으니까 왕인데 이년에 그래가지고 그냥 탁 뺏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뺏었어요. 잘 보세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러니까 임금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 이세벨이 하는 짓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무슨 편지를 보냈냐면 그 편지 사연이 이래요.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허위로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거짓으로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음모를 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고 결국 그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를 어떻게 했냐면 성읍에 있는 나봇과 함께하는 장로와 귀족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장로와 귀족이 누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식의 사법부예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가려줘야 할 사람이에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이어야 할 사람들에게 왕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권력의 힘이죠. 거기서 진실의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이웃에 대하여 역시 거짓 증거한 결과로 결국은 자기의 이웃이 나봇이 죽었어요. 나봇의 재산이 빼앗겼어요. 이게 바로 거짓 증거에 가공할 만한 위력이에요. 이렇게 우리 이웃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이 거짓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증인의 중요성을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잠언 14장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나봇의 그 마을의 귀족과 그 장로들이 이 진실한 증인이었다면 나봇 살았어요. 절대고 왕이라고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진실한 증인이 되지 못해서 나봇의 생명이 빼앗겼어요. 잠언 19장에 보면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5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이요, 그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같이 동조했던 귀족과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 귀족들, 장로들,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거짓 증거의 그 형벌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거자들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증인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그 증인이 바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보면요, 그러니까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제9계명이 한글은 똑같아요. 내 이웃을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거짓,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를 얘기해서 샤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샤케르라는 말이 아니라 샤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샤브. 그러니까 거짓 증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번역을 해도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거짓 증거보다 헛된 증거를 말지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이 단순히 거짓 증거, 그러니까 헛된 증거, false testimony가 아니라 vain testimony, 허무맹랑한, 그래서 실은 확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제9계명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금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9계명이 뭘 금한 것이냐면 우리 이웃의 인격 암살을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이에요. 우리 이웃에 대한 인격 말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웃의 명예를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기에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무가 공동체 안에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이 중요하듯이 우리 이웃의 명예도 중요하기에 그들의 명예를 지켜줘야 할 책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깨어져요. 공항에서 짐을 찾기 위해서 베기지 클레임에 가서 짐을 기다리다 보면 가끔 이런 짐들이 나와요. 그 짐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가지고 뭐라고 써있냐면 프레자일, 깨어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글래스 이런 그림까지 붙어가지고 프레자일, 잘 깨지는 것이 있는 가방이라고 이게 딱 붙어나와요. 체크인 할 때 깨지기 쉬운 거 있으세요? 하고 물어봐요 가끔. 네,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프레자일 하는 스티커를 붙여놔요.
그래서 짐 다루는 사람들이 좀 조심하게끔 하는 것이겠죠. 저는요, 이게 착 비행기에 도착해가지고 내릴 걸 기다리다가 이 짐을 빼는 차가 비행기에 와가지고 짐 빼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죠? 이게 기다리다 이렇게 보니까 벌써 짐을 막 빼기 시작해. 근데 그 짐 빼는 사람들 짐 빼는 모습 봤어요? 네? 혹시 짐 빼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줄 믿지만 제가 본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짐을 딱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보다 더 심하게 가방을 냅다 갖다 던져요. 예. 제가 이번에 루마니아 갔다 왔을 때 새 가방 가지고 갔어요. 근데 완전히 돌아올 때는 완전히 지저분하고요. 무슨 말이냐 넝마가 돼가지고 왔어요. 와, 왜 그럴까요?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그냥 확 따다 대 완전히. 근데 나중에 짐 열어보면 엉망이에요. 얼마나 험악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성도들도요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전부 다 조끼 하나 프레자일 조끼를 다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는 깨지기 쉬워요 이걸 좀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목회자들이 그 함부로 말한 말에 상처받은 성도들 돌보는 데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래 상처받고 저래 상처받고 너무나 깨지기가 쉬워요. 그 안내 보시는 분들에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근데 안내 보시는 집사님 열심히 하니까 들어오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장로 되려고 애쓰네?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을 섬기려고 애쓰는데 그 의도를 곡해해버리고 섬기는 그 아름다움을 완전히 땅으로 그냥 그 짐짝 확딱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뱉은 말에 완전히 깨어진 모습. 이거 얼마나 힘든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어떤 집사님을 식당에서 봤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그 친구 완전히 우아해 우라지게 아부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뒷담화하는 이런 거요. 이거 역시 사람을 산상조각 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공동체에서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까? 이 말이 얼마나 그 사람을 깨어 완전 산상조각 내는지 모르고 어떻게 이런 무책임 말을 그냥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지 말라. 이걸 뭐라고 하면 인격 암살이에요. It's a character assassination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밥상에 반찬이 잘 되는 정치인 얘기도 앞뒤 좌우 전후 사실 근거 이런 거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가십거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예인에 대한 얘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댓글 달아가지고 그거 못 감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정말 속상해요. 그런 거 보면 사실 무근인데 그런 남발하는 얘기를 무책임하게 던진 말로 프레자일한 우리의 인성에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줍니까? 여러분 이거 인격 암살이에요. 바로 이 제9계명은 그거를 금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할까? 왜 이렇게 무책임한 댓글들이 수도 없이 아주 그냥 독화살을 쏴드듯이 하는 것들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조이를 하듯이 즐길까? 잠언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실은 26장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이게 타락한 인성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죄인데 이거를 은근히 즐기는 이 인성, 그것도 익명으로 무책임하게 그냥 남발하는 이거 인격 말살이에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로 이 제9계명이 금한 거는 과장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영어로 가십이라고 써놨는데 가십을 한국말로 하면 험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험담은 그 본질상 과장이에요. 가십을 보면 거의 다가 과장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 하세요?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사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증언 선서할 때, 증인 선서할 때 the truth, you will speak the truth. 그 다음에 whol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whole truth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 인색해. 맞아요. 인색해요. 근데 왜 인색했는가 봤더니 전략한 거야. 근데 인색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전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whole truth가 아니에요. whole truth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whole truth가 아닌 게 다음보다 과장이에요. 어떤 분이 이 가십을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날개 달린 뱀과 같은 게 가십이다. 그래서 제가 딱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가십은 은밀하게 바닥을 기면서 얘기해요. 그렇죠? 남 얘기 뱀 혓바닥에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어젯밤 12시에 얘기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다 알아 세상이. 왜 그래요? 날개가 달렸어요. 뱀이 날개를 다른 게 가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험담, 가십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 5장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저 가로 안에 제가 목사를 쳤는데 이 장로 안에는 우리 교회 시위에 사역장로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다 포함한 것을 장로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저 안에 들어가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고발이란 말은 뭐 하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유, 뭐 목사님 이랬대더라, 장로님 뭐 이랬대더라, 이런 고발이에요. 아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세 증인이 증거를 들고 증언하지 않으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받지도 말래요. Don't even consider. 받지를 말래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래요. 한 사람이 이 얘기했다고 그러냐고 귀 기울여 와 교회가 뭐 대난리가 난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증거를 들고 온 증인이 없으면 Don't even take it.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교회를 뒤집으려고, 교회를 산산조각 내려고 얼마나 열공하고 있어요. 인격이 부족하고 입이 가벼운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을 해서 교회를 나누고 깨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하겠어요. 이 얘기, 저 얘기. 그러나 증거가 없는 걸 가지고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말 만들지 말고, 교회 분란 일으키지 말고, 증인이 없으면 Don't even take it. 생각도 하지, 고려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7장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간하는 자인지 정말 사랑으로 하는 말인지, 진짜 사랑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교정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간섭하고 잔소리하잖아요. 그건지 아니면 이간하는 건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잠언 26장에 정말 무릎을 칠 만한 얘기가 하나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아멘이에요. 아멘. 정말. 예. 저희 교회가 정말 평안해요. 참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말쟁이가 없어서 그래요. 말쟁이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그 일에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춘다면 얼마든지 들출 수 있는 연약함이 다 있어요. 오늘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실 우리 임직자들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완벽해서 임직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허물을 여러분이 들추려면 들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의 허물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아의 두 아들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적이 있었어요. 예,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자랑할 일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벌거벗은 그 부끄러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노아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대하는 두 아들들의 태도에 대해서 적고 그 태도에 따른 그들의 장래의 그 모습들이 완전히 상반적인 것을 적고 있어요. 알다시피 벌거벗었을 때 그의 아들 가나안은 야 우리 아버지 벌거벗어 아유 창피해 뭐 이러면서 그 허물을 들추었어요. 그런데 샘하고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뒤로 뒷걸음치며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고개를 돌려 얼굴을 돌리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을 둘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준 두 아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의 장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도 잘못했죠. 그러나 노아의 잘못에 대해서는 적고 있지 않고 아버지의 허물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앞날이 바뀌었어요. 저는 노아의 두 아들, 즉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가려주었던 이 두 아들에게서 우리가 성도들의 연약함을 봤을 때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막 그들의 허물을 여기저기 말이죠. 과장해서 아니 날개까지 붙여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가십벌가 아니라 아 덮어주는 그 아들에게 배워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에 대한 잘못된 증거들이 돌아다닐 때요. 나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무지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이게 나만 이 헛된 이 거짓 증거 때문에 내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당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그 데미지를 컨트롤할 수 없을 이상이 되었을 때는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참기름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아버지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씀의 컨텍스가 항상 이웃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그 말은 우리 교인들이에요. 내 옆에 앉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마세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고소하는 분도 요즘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세상에 마지막에 왔다는 소리, 내가 그 소리 듣고 정말 마지막인가 보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완악해졌으면 교회를 고소합니까? 네. 아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맞아요, 교회가 고소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작금에 정말 속이 상해서요, 막 속이 푹푹 썩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하늘 법정으로 가져가세요. Heavenly Court로 가져가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쩌면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은, 저와 같이 앞에 선 자들은요, 뭐 몰래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드러나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그들이 앞서서 섬기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은 뒤에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안 드러나고 보지만 앞에 있는 분들은 숨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칭찬도 받겠지만 비판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비판을 받지만 어떤 부분은 제 수긍이 되지만 어떤 부분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혈압약 먹고 들어 눕는다. 2번, 칼 들고 그 집 앞에 찾아간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거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서제션 하는 건데, 나에 대한 헛된 증거들이 돌아다니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지금 흘리고 다니는 연약한 이웃이 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넘버원, 로마서 8장 1절을 암송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땅, 땅, 땅. No condemnation.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나는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막 휩쓸리고 머리 싸매고 알아놓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 땅! 못을 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보세요, 제가 이 말씀에 완전히 그냥 녹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 중보기도 하시는 자신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적고 있다는 요 사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좌편에는 안 계시고 우편에 가 계실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무슨 시적인 표현인가 보다. Poetic expression? 그런가요? 이거는요, 정확하게 법정 용어예요. 코트에 가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판사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예요. 어제 토요 새벽 기도 때 메시지에 나왔는데 advocate, 내 입장에서 나를 변론해주는 advocate가 있는데,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심지어는 나의 입술의 죄와 때로는 거짓말하고 가십도 했고 과장을 포장했던 이 죄도 십자가에 땅땅 못 박고 나를 죄 없다 하시면서 이제는 참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담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면서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변호하고 계신다. 그걸 보니까 막 힘이 나는 거야. 억울한데 나를 변호하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내가 맹세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Not guilty 하면서 변호해 주신 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에 힘을 얻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야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가 사도행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릎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자 보세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때 억울하게 돌맞아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까? 상상을 해봐도, 이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 하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가 위로를 얻은 거야, 힘을 얻은 거야.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닮은 말을 하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이러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이 말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성경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비명행사하였더라. 뭐 이런 말이었으면 미치고 환장하고 눈을 부릅뜨고 눈도 못 감고 죽었더라 이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런데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제가 한마디 더 한다면 가로 열고 평안하게 자니라. 평안하게 자니라. 평안하게 자니라.
스데반 집사한테 배우세요. 나에 대한 헛된 소문을 막 망발하고 다니는 사람, 그 이웃, 그 이웃을 향해서 와, 내가 저걸 그냥 내가 복수를 하지 제가. 그렇지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면 하늘 법정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변호하는 모습을 볼 것이고, 그거를 확인하면, 그걸 확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무죄인 것을 입증하는 그 변호사인 것을 확증하면 나에게 헛된 소문을 펼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서 아직 약간 갸우뚱해요. 그렇게 해도 결국 돌맞아 죽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죠 지금. 그래도 돌맞아 죽잖아요. 맞아요, 돌맞아 죽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네? 하나님이 왜 스데반 집사 살려냈으면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순교의 축복은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이 저들 속에 누가 있었죠? 아하, 사울이 있었어요. 훗날 사도 바울 되는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쩌면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을 뒤에서 조종한 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용서해 주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됐죠? 바울 되었고, 스데반 집사가 다니는 것보다 어쩌면 10배, 100배는 더 종횡무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성경에 사도 바울 서신 13권을 남겼고요. 더 나아가서 그의 제자가 의사 누가입니다. 이 의사 누가가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말고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이 누가가 썼어요. 바울의 제자 누가가 사도행전에 써서 스데반 집사가 무고하고 그는 죄 없음을 하늘 법정에서만 알린 게 아니라 이 세상 법정에 오고 가는 세월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앞으로도 세월이 이어지면 이어지는 만큼 스데반 집사는 무죄함을 밝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늘 코트에 가셔서, 하늘 법정에 가셔서 복음으로 승부를 거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옛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인격으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희한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안의 복이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헛된 소문 퍼뜨리는 자에 대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을 딱 눈을 보고 마주쳐도 당당히 가서 악수를 청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게 내 인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옛날 같으면 부르 떨고요, 보기도 싫고요, 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랬을 텐데 이것을 예수님처럼 그 복음이 주어진 대로 나 같은 헛된 입술, 거짓 입술을 가졌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 입술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이제는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 이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넉넉히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이 여유, 이 복음의 쿠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해보면 아멘이 나와요. 안 해봐서 아멘이 안 나오죠. 예. 근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내 인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정말 힘들고 요동치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복음의 인격이 스트레치 아웃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을 꿋꿋이 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누명과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정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회개할 것도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위로도 얻으셨을 것 같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거짓 입술을 가졌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진리를 말하는 입술로 회복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거짓된 입술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입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회개하면서 정직한 입술을 가진 자 되게 해주시고, 헛된 정보, 증거 없는 것은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함부로 우리 이웃을 인격 암살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산산조각내는 과장된 가십, 험담을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의 두 아들, 허물을, 형제의 허물을 얼굴 돌리지 말고 잘 덮어주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스데반 집사처럼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변호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다 보십시다. 내 죄를 십자가에까지 가져가셔서 못 박으셨던 그 주님께서 나를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열심히 변호하고 있는 그 주님 보고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꿋꿋하게 계속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실한 말 입술을 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한 30초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입술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인테그리티를 지켜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명예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이웃의 명예도 지킬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함부로 하나님 우리가 막 입술을 날려 하나님 우리 이웃의 인격을 암살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과장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우리 형제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넉넉한 마음 주셔서 하늘 보좌 하늘 법정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옳다는 증명, 아무 정죄가 없다는 복음의 선언을 다시 선포하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